미군의 합류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당황을 금치 못합니다. 러시아가 이리 빨리 미국과 협상할 줄 몰랐거든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시간이 지연될 줄 알았던 중국 정부는 군부를 더욱더 보채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모든 국력을 이 전쟁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외교전을 통해서 미국의 본격적인 참전을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대만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이미 대만 본토의 상륙에 성공했기 때문에 딱 몇 주간의 시간만 벌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국력이 들어간 운명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이언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륙군은 병력을 더 밀어붙여 자이언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오슝, 그리고 북쪽으로는 타이베이 방향으로 진군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대만군은 중국군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방어선을 쌓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대만 지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갖고 있죠. 동쪽 지역은 산악지대이고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 산악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서부로 향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이언에서 타이베이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강이 대만군은 자이언에서 타이베이로 가는 첫 번째 강 베이강 하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베이강 하천에 있는 모든 다리를 끊고 모든 병력을 집중시켜 중국군이 이곳에 도하할 수 없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이강 하천이 뚫리게 되면 인구수 기준으로 대만의 두 번째 도시인 타이중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이강 하천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죠. 그래서 대만군은 상대적으로 후방적인 타이베이와 북서부 지역에는 예비군을 지키게끔 하고 남은 현역 병력을 모두 베이강 하천에 집중시켰죠. 자이언 전투에서의 식군단 패배 충격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만군에게는 또 다른 난관이 봉착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만군이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된 것이었죠. 자이언은 대만의 중부를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오슝과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를 정확히 양분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오슝 지역을 지키는 8군단과 남은 대만군 전체 병력이 끊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급은 물론이거니와 인력까지 모두 다 절단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8군단은 사실상 포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중국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군이 북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세적인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8군단에는 한 개의 기계화 보병 여단과 두 개의 기관 여단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여 중국군의 북상을 계속해서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병 여단들은 이들을 양익에서 지원하게끔 하여 효과적인 공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은 베이강 방어선입니다. 중국군의 포격이 실세 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미 다리도 끊어놓은 상태라 이곳을 도하려면 도하 장비가 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군은 계속해서 강 너머에서 대만 전역에서 끌어모은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활용하여 중국군을 상대했죠. 하지만 중국군은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남부에서 오는 대만의 8군단을 조금씩 상대해주면서 끊임없이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중국 본토에서 대만 본토로 대규모 병력을 수송하고 있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만의 불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군도 이를 눈치라도 챘는지 병력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예비군 부대들에 대한 후방 감시 태세도 강하게 됩니다. 분명 중국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합류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정치권은 예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옛날의 분위기는 태자당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위기였죠. 미국의 분노가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속한 전쟁 의지는 곧 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대만을 점령해서 태평양 패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밀거나 양안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태자당에 몰락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상하이방과 공청단은 아무래도 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자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산부터 군사행정 집행까지 말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얄팍한 수였죠. 하지만 태자당은 끊임없이 속도전만을 구집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를 빨리 점령하면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만 본토에 중국군이 상륙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1-2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부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전만 성공한다면 이 기간은 더욱더 단축될 것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시진핑은 이 작전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곳은 타이중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구수 기준 대만의 인구 2위 도시이며 대만의 6대 광역시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IT 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죠. 타이중 인구수만 해도 117만 명, 광역권만 따지면 380만 명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느닷없이 각종 폭격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수평선 너머로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군이 타이중 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만군의 모든 현역 병력은 베이강 방어선에 집중된 터라 타이중을 지키고 있는 현역 병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비군 병력들이었죠. 중국군이 두 번째 상륙 작전을 시도해 완전히 대만군의 병력을 양분하여 쓸어버린 생각으로 타이중으로 상륙작전을 전개한 것이었습니다. 타이중과 마오리현 사이에 다한구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상륙작전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자이언 상륙작전보다 더 규모가 큰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자이언에 상륙한 병력보다 9회가 더 많은 병력이 상륙하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자 대만군은 베이강 방어선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타이중이 중국군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면 베이강 방어선의 병력이 완전히 포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위된 병력은 모두 포위 섬멸될 게 분명했고요. 그렇게 되면 타이베이를 지킬 병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타이중에 있는 병력을 몰아내거나 베이강
방어선에 있는 병력을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운명의 결정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도 타이 중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태벽의 상륙작전을 전개한 터라 이미 상당 부분 중국군의 영토를 내준 상황이었습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에서 대만 예비군과 중국 상륙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비군들은 목숨을 다해 타이중 국제공항을 지키게 됩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이 함락되면 그 다음은 바로 타이중 시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의 특성상 넓은 개활지를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건물에 옹기종기 모여 개활지로 넘어오는 중국군을 공격하면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 건물은 폭격이나 포격에도 안전했습니다. 공항은 전략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격과 포격에도 방비가 될 수 있게 건설합니다. 애초에 콘크리트 건물 자체가 폭격이나 포격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가전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죠. 대만 예비군은 모두 하나가 되어 국제공항을 공격하려는 중국군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계속해서 중국군을 사멸시켰죠. 그리고 뒤에서는 대만 포병대들이 대만 예비군을 지원했고요. 넓은 개활지였기에 포격에 용이했습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병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입니다. 국토 방위의 최고 전력입니다. 유사시 국가와 국민 안정 최선봉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이죠. 거기다가 매년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비군 동원령이 시행된 지 몇 주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타이중 국제공항에 대한 방어시설도 충분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상륙군을 격퇴해가며 타이중 국제공항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의 개항대에는 청천백일기가 휘황찬란하게 휘날리고 있었죠. 검은 연기 속에서 말입니다. 정말로 진풍경이었습니다. 벌써 타이중 국제공항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만 몇천 명이 넘어가고 있었고 대만 예비군들도 병력 상당수가 피해를 받고 있었죠. 중국군은 그 상황에서도 밀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중국군의 전투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제공권을 확보를 위한 공격이었죠. 한편 베이강 방어선에서도 대만군의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타이중에 중국군이 상륙됐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포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장병들 사이에서 날로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과 부사관은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불안감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군의 도하작전이 진행됩니다. 대규모 중국 병력이 베이강 방어선에 대한 총공격을 진행한 것이었죠. 상공에서는 중국군의 전투기가 대만군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대만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간의 교전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의 계속된 포격으로 인해서 지친 대만군들 중 일부가 탈영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오려는 중국군과 어떻게든 막으려는 대만군 간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중국군은 도하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포탄 세례와 총알 세례 속에서 도하 장비를 펴 강에 대한 도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북부 강변은 중국군에게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상륙장 감찰을 활용해서 도하를 진행했고 그 지역을 점령해버린 것이었죠. 중국이 그 끝내 도하에 반쯤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가오슝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8군단이 계속해서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자 중국군이 매복해 있다가 대만의 8군단의 사실상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게 했거든요. 이 전투에서 대만의 2개 전차단과 1개 기계화 보병여단이 전멸했고 보병여단만 간신히 살아남아 가오슝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작전이 하나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남부에 대한 제공권도 사실상 중국에 넘어간 상황이었죠. 아예 자이언에 있는 공항을 활용하여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고 재정비했습니다. 대만은 자이언 상륙작전 때 중국을 저지시켜 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타이중 국제공항도 함락 직전인 상황이었고 베이강 방어선도 내주었으며 남부지역을 지키는 8군단은 괴멸 직전의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 소식이 타이베이에 전달되자 지하벙커에 있는 대만의 행정부 강료들과 장군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진 건가 라는 직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베이강 방어선이 함락되었으니 중국군은 타이베이에 3일 안에 당도할 것입니다. 이를 저지할 병력도 와해하고 있었거든요. 타이중 국제공항에서 계속해서 대만 예비군들이 중국군을 저지시킵니다. 하지만 병력이 너무나도 차이나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군은 벌써 16번째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중 국제공항이 넓게 포위되어서 외부의 지원은 바랄 수 없었고 이미 타이중 시내에서는 중국군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막아보자 라는 생각에 타이중 국제공항 내에 부비트랩을 더 설치하고 모래주머니와 철조망도 더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군을 맞이합니다. 모두 착검을 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군과의 교전이 시작됩니다. 눈을 실끈 감은 한 예비군은 우리와 같은 소리에 이 전투의 패배를 직감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총 소리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자 그에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공에서 대만의 F-16V 전투기와 F-35B 전투기가 하늘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F-35B는 미국 전투기였죠. 미군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예비군들은 빠르게 타이중에 있던 중국군에 몰아들기 시작합니다. 미군의 본격적인 전투병력 파견 소식에 자신감을 얻고 사기가 바짝 오른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만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타이안섬에서 중국군을 완전히 몰아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작정명 노도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피해 응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대만에 대한 파병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침략자로 규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 바이든은 7함대에 명령합니다. 타이완 해협을 즉시 봉쇄하고 중국 해군을 전멸시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7함대 상공에서 떠오른 미국의 공군기들은 즉각 타이완섬으로 날아가 대만군의 교전을 지원해줍니다. 정밀한 폭격으로 인해서 중국군을 공격했죠. 함락 직전이었던 타이완 국제공항, 대만의 전체 병력이 전멸 직전이었던 베이강 방어선, 그리고 가오슝까지 미국의 공군기들은 실세 없이 중국군을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투를 한 것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7함대는 그대로 타이완 해협으로 향해 중국 함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배짱으로 중국 함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런 위험은 미국만 부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 함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7함대가 타이완 해협을 장악한 것이었죠.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중국군은 타이완섬에 갇히게 됩니다.